올해는 별로 이렇게 좋지가 못하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좋지 못한 영향을 내가 받는다 이 말이야. 거기에 나도 이끌려가고 그 환경에서 내가 크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단절이 되고.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구례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은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전본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번 달부터 항아리 상승초를 키고 10월 유튜브 수익 70만원에서 한 달 만에 25배 올라서 1700만원 벌었어요. 안 믿길래 보여드리고요. 말 그대로 대박 상승. 선생님 감사해요. 제 초는 오늘 저녁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속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네. 특별히 하면 우리가 복 받는 행동이나 네. 행위가 있을까요? 4월은 양력으로 4월이고 네. 음력으로 따지면은 3월은 3월 삼진이라 그래가지고 3월 삼진 날이 있는 날이야. 이 날은 삼신 할머니가 하강을 하시는 그런 달입니다. 아, 인간 세계에 관여하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3월 삼진 날 삼신 할머니께서 하강을 하시게 되면은 애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부부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자연으로 유산이 됐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유산을 했든 이런 태아에 대해서 태아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네, 태아령. 근데 이런 그 어린 영혼들이 상처를 못 하고 부부 간에 둘 사이에 맴돌고 자손 간에 왕래를 하면서 맴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음력으로 3월 3일 날 이런 태아령을 천도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거, 나한테 다가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믿고 꼭 저희가 태아 천도제 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넣을 사주요. 네. 이분은 받을 수 있는 복은 어떤 게 있고 네. 현재 아쉽게도 놓치고 있는 복이 어떤 건지 네.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점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김씨 여자예요. 네. 83년 12월 20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범한 어떤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주다.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은 신의 줄이 좀 있다. 내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김씨 가중에 이런 신의 어떤 덕으로 내가 좀 크게 이룰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주들이. 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우리 보자 하면은 어떤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혼자서 세상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우리가 살아갈 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비록 좋은 쪽으로 또 이목을 받냐 또 그건 아니야.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의 관리를 잘 못하고 소홀히 한다 그러면은 여러 구설에 오를 수가 있어. 이 애군이 치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명예가 실추가 되거나 내가 살아가는 데서 크게 어떤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연을 맺고 막 그런 데 있어서 연을 맺기가 조금 어려워. 왜 그러냐. 왜? 이 사람 자체가 사주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남한테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는 혼자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우리가 하죠. 인연이 있다마는 100년 가약을 못 맺고 그냥 교류만 하고 왕래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은 이런 사주들이 우리가 인연을 맺게 되면은 초년에 실패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네. 우리가 이런 사주들 보면은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마는 중간에 한번 좀 낭패를 봐야 되는 그런 사주라. 어떤 낭패수가 보이실까요? 관제, 구설 이런 것이 이 사주에 끼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주들은 자만하시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 일단은 사주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항상 맘 놓고 편안하게 살 수는 없네요.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이 인생 자체가 항상 뭐 좋은 면도 있겠지. 네. 그렇지만은 항상 뭔가가 불안해. 이분 건강 조심해야 돼. 아, 건강이요? 이분이 건강적으로 따져보자면 머리로 우리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게 까딱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아. 그래서 지금 관리를 참 잘하셔야지 이분이 40대
중반이 넘어간다. 네. 그러면은 조금 골치 아파. 인간적으로도 좀 구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들이 가나 구설이 돌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견디지를 못해. 그럼 까딱하면은 이런 분들이 약에 의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제 안 좋게 될 경우에 이제 경고성으로 얘기하시는 경고성이라. 거죠. 경고성이라 저희가 이분을 저기 저격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미래를 보자 하면은 내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관리 잘하고 사시면은 명예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한순간에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운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해라. 그렇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참 잘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 이런 분들이 겉보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덕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 줄 사람 어떤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없어. 근데 여자분이신데 네. 이성에 대한 얘기는 한 개도 없으시네요 지금. 아 이성에 대한 얘기. 그래 네. 내가 그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 이성에 대한 얘기라. 이분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백년 가약을 맺는다. 그랬을 적에 한 번 두 번은 낭패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은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좋아. 혼자 살아야지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휘둘름이나 이런 낭패나 이런 걸 모면해갈 수가 있다. 계속 지금 낭패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는 항상 친구처럼 달고 다니는 단어네요. 그렇죠. 그럼 이분 올해 이제 갑진년에 네. 어떤 운기로 보이세요? 올해는 별로 이렇게 좋지가 못하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좋지 못한 영향을 내가 받는다 이 말이야. 거기에 나도 이끌려가고 그 환경에서 내가 크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야. 약간 소름이 너무 끼치는데요. 그럼 그 주변 환경이 어떠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단절이 되고 아픔을 내 홀로 다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분을 뭐 미워하는 사람이나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덕이 없고 구설이 돌아. 그러면 내 주변에 이래저래 옳은 인연이 없지. 그리고 우리가 직업상도 그렇지만은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삶이 못 돼. 이렇게 막 움직임 있는데 맞아요. 많은 그런 사람. 네. 이런 자주들이 누구예요? 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보신 거거든요. 지금 전국 노래자랑에서 하차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은 김신영 씨. 그래요? 네, 얼추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내가 도사나 아니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첫 번째로 이렇게 낭패 얘기를 하셔서 올해 운세가 이렇게 안 좋아. 좀 힌트를 좀 주고 하시지. 아니. 아이고, 깜깜해 죽겠네. 지금 모든 기사가 낭패, 네. 중도 하차, 굉장히 좀 슬픈 운이 오늘 올해 함께하네요. 네, 올해 운세가 안 좋아.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사주라 이런 사주. 고독하네요. 응, 고독하고 좀. 근데 또 조상의 덕은 있어서 괜찮아. 솔직히 이분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분이 잘못을 해서 하차 당한 거는 아니에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봐서는 어떤 주변 네. 상황의 여건 때문에 그래.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전국 노래장을 끌고 가기는 조금 역부족이라. 네. 근데 제가 이분의 사주를 봐서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뿐이라. 잠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시거나 뭐 피곤하시거나 하지만은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주가 앞으로 얼마든지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올해 잠깐 쉬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셔요. 얼마든지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믿고요. 네. 네, 이미 이 젊은 여자분이 전국 노래자랑을 2년 정도 끌고 갔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전에도 저 양반은 아닌데. 근데 대다수 분들이 아마 그렇게 공감하고 네. 있었을 거야. 네, 그래도 그동안 재밌었어요. 그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